나이스 게임 TV. 네, 여러분들은 EULCS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경기 자이언츠와 푸나틱의 대결에서 일단은 1대0으로 자이언츠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주도권을 초반에 좀 계속해서 이제 자이언츠 쪽에서 정글러인 카직스를 기점으로 잡고 끌고 갔던 것 같아요. 예, 역으로 생각하면 푸나틱은 세 라인 다 주도권이 있었는데 예. 좀 게임 초반 플레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글 라인에서 그 한 라인만이 주도권이 무너졌는데 그 때문에 초반 주도권을 라인에서 활용하지 못했어요. 네. 네. 많이 경기 내용 면으로 좀 아쉽긴 한데 확실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카직스가 1티어 취급을 받는 이유를 게임에서 보여줬죠. 네. 어쨌든 라인 단계에서 잘 풀어갔었기 때문에 예. 요거는 뭐 만약이라는 부분입니다만 뭐 앨리스 카직스 이런 구도가 아니라 좀 더 이제 앨리스와 다른 주도권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글러를 골라준다면 예. 예, 이 경기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예. 동시에 앨리스가 좀 요새 천대를 받고 있는 이유가 이 게임에서 나왔죠. 예. 정글링 부분도 패치 이후로 그렇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1대1 네. 구도에서도 이기는 챔피언이 요새 대세 챔피언 반열에서는 거의 없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자, 일단 지금 보이고 있는 쪽이 자이언츠입니다. 네, 이 경기 이겼기 때문에 예. 좀 더 마음적인 여유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이언츠가 자, 분명히 약팀으로 평가받던 팀이었는데 네. 예, 경기 뱀픽 들어갔습니다. 예. 자, 좌측이 푸나틱, 우측이 자이언츠입니다. 팀원들의 호흡면이나 픽뱀 부분을 생각하면 그렇게 꿀리는 팀이라고 생각이 절대 안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좀 준비를 할 때 오늘의 두 번째 경기를 더 기대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죠. 자, 내일 경기는 두 번째 경기의 첫 번째 게임은 조금 뭐 일방적인 느낌이 나왔다면 이번엔 다른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푸나틱에서는 제이스부터 밴이 됐고요. 자이언츠는 카밀. 일단은 이게 이제 뱀픽할 때 원래 네. 가운데에 이제 카메라가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 보이는 카메라가 살짝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오, 제이스와 자이라 라인 주도권 위주로 계속 견제를 해주고 있어요. 네. 자, 후픽인 자이언츠는 뭐 랭가나 르블랑 밴 하겠죠. 그렇죠. 아니라면 뭐 또 하나를 풀어주고 그거를 잡는 식으로 뭐 운영을 할 수도 있겠고 제 생각에 르블랑 랭과 카밀을 풀어주는 그리고 그 카운터를 준비하는 좀 도박성 플레이는 예. 승점이 어느 정도 확보된 팀에서 해야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푸나틱 카직스 자르고 갑니다. 확실히 좀 부담이 됐었죠. 예. 그리고 확실히 승점이나 부분을 봤을 때도 예. 어쨌든 자이언츠가 또 지난주에 좀 패배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승리를 해야 돼서 도박적인 플레이보다는 좀 안정적인 수를 둘 것 같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르블랑 랭과 카밀 그대로 밴이 됐고요. 네. 푸나틱의 밴은 라인별로 주도권이 가장 강한 픽이라고 평가받는 새 챔피언을 밴해줬어요. 그리고 자, 말자하. 네. 일단 아까도 푸나틱이 말자하를 가져갔었나요? 네, 그랬던 네. 것 같은데 한 번 더 가져간 것 같습니다. 자, 자연씨. 자, 아까도 이거 벨코즈 올려놨다가 뺐었거든요? 네, 그랬죠. 아무래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미드가 안 나온 상황에서 벨코즈를 무작정 뽑을 수는 없거든요. 자, 이번에 쉔 가져갑니다. 예. 탑부터 먼저 보여주네요. 네. 쉔을 활용하려면 바텀 서포터가 주도권에 좀 영향을 괜찮게 끼치거나 아니면 싸움을 여는데 특화돼 있거나 네. 둘 중 하나의 조건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쉔과 바루스 가져가고 푸나틱은 또 애쉬를 올려두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애쉬가 락인 된다면 뭐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 모두 이제 좀 바루스, 애쉬 이런 구도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1주 차에서는 진이 아예 천대받고 저 두 챔피언만이 등장을 했었는데 예. 예. 2주 차에서는 진도 똑같이 올라온 것 같아요, 다시. 오, 네, 진 골랐고요. 조금 다릅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픽이거든요.
현재 1단은 서포터로 추정이 되는 말자하와 진이 나와 있는 상황. 보통은 이럴 때 정글러 가져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카직스가 밴댔을 때 1주차에서 카직스, 렉사이 두 챔피언만이 등장하는 모습 네. 거의 보여줬었죠. 뭐 3일 내내 계속 걔네들만 봤었죠, 정글은. 예. 그리고 렉사이 자체도 정글 주도권 탱킹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중후반 영향력인데 그 점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걸 갖추고 있는 무난한 정글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살짝 설렜어요. 딴 게 보여가지고. 예. 자, 룰루까지 올려두고 있습니다. 말자 상대로 라인 상성이 제법 괜찮은 룰루. 네, 락인 했어요. 예, 물론 항천의 소나기에 압박력을 해제시켜주지 못하지만 네. 예, 라인전 딜교환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뭐 이 부분에서 부연 설명을 좀 더 해주자면 네. 룰루의 패시브 덕분에 공허충이 평타 한 대마다 하나씩 지워진다던가 아니면 룰루가 E스킬로 네. 예, 말자의 패시브 공허 태세를 먼저 해제시키면서 반짝반짝 창으로 견제를 하는 플레이. 예. 그런 플레이가 노려볼 수 있다 보니까 예, 딜교환 면에서 살짝 유리합니다, 룰루가. 네. 자, 자연체에서는 뽀삐가 금지가 됐고 오픈하틱은 녹턴을 잘랐네요. 녹턴? 녹턴이라. 아, 이게 혹시 자이언츠가 쉔 녹턴의 시너지를 생각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거나, 그리고 자이언츠 팀의 전적에서 녹턴이 포착돼서 의식을 한 게 아닐까? 갱플랭크? 오, 갱플랭크. 예, 쉔의 카운터로 굉장히 애용되던 픽이었죠. 예, 요새는 자주 보지 못하지만 지난 예. 시즌에서 실제로 EULCS 경기에서도 한번 등장을 했었죠. 쉔과 네. 갱플랭크의 구도가. 자, 푸나틱의 마지막 밴입니다. 자, 어떤 챔피언을 자를까요? 우리 쉔의 위력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챔피언 녹턴을 먼저 잘랐고 네. 자, 설마 밴을 못하는 건 아니겠죠? 못한 것 같네요. 예, 밴 안 했어요. 네, 오늘 경기에서만 지금 두 번째로 좀 밴을 못한 장면이죠? 그렇죠. 이게 선수들의 실수인지 아니면은 예. 뭐 대회 클라이언트의 에러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계속 진행이 되는 걸 보아하니 실수인 것 같긴 합니다만 예, 물론 노밴도 본인들이 의도한 걸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밴을 안 할 생각이라면 상대한테 생각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네. 아무거나 뭐 가렌 이런 거라도 네. 빨리 밴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그리고 지금 자이언츠 그레이브즈가 나왔어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정글러죠. 네, 이번 2017 EULCS 스프링 스플릿에서는 좀 처음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네, LCK에서는 그래도 종종 그레이브즈가 손에 익은 정글러들이 많다 보니까 예. 많이 등장을 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자, 일단 푸나틱에서는 신드라 그리고 마오카이를 올려두고 있습니다. 그레이브즈가 다른 정글이랑 차별화되는 점을 치면 정글 포지션에서 차지할 수 있는 화력 중에 가장 독보적이라고 네. 예, 그런 면을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이 보장됐다면 정글 1대1 주도권도 거의 카직스급으로 강력합니다. 예, 딜량이 엄청난 챔피언 중에 하나죠. 예. 자, 이제 카타리나 아직 락인 되진 않았습니다만 네. 신드라와 카타리나 구도를 봤을 때 좀 카타리나가 할만한가요? 제 생각에 카타리나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네. 본인의 역량에 달렸다. 네, 역량에 달려있는 것 같고. 자, 코르키 골랐습니다. 네, 무난한 코르키로 가네요. 네. 네, 자이언츠의 조합을 생각하면 물론 바텀의 주도권은 잡았습니다만 라인전 페이지 그 이후에서 쉔의 단결등지를 활용할 수 있는 챔피언이 몇 안 보이거든요. 네. 그나마 그레이브즈나 패시브가 온데 있는 코르키라고 생각하는데 좀 살짝 제약이 붙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라인 주도권은 양 사이드 잡고 있고 정글 주도권은 그레이브즈의 성장이 얼만큼 보장되느냐 예.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이번에도 좀 정글 주도권 싸움 이게 또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레이브즈를 고른 거겠죠. 예. 자, 이렇게 되면은 그레이브즈의 코르키에 이렇게 되면은 3원 딜 조합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원 딜을 보조해주는 역할로는 제법 괜찮은, 그리고 동시에 말자를 상대하기도 좋은 룰루를 기용했고요. 그 탑에서는 마오카이와 쉔의 구도. 예. 자, 자이언츠의 픽 구도 조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정글 주도권에서 확실하게 이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레이브즈가 렉사이한테 정글 주도권을 뺏긴다 이렇게 되면 원딜 조합이 좀 우르르 무너지거든요. 예. 네.
확실히 성장이 되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저렇게 딜러가 많은 조합은 시야가 확실하게 사이드 부분 시야가 확보가 돼야 합니다. 예, 상대가 진입을 할 수 있는 각을 못 만들게 하고 네. 진영을 천천히 정비하면서 나아가는 압도적인 화력으로 승부를 보는 조합인데 예, 역시 정글 주도권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1경기에서는 그런 부분을 자연체가 잘 좀 캐치를 해서 네. 카직스를 활용해서 이제 게임을 조금 쉽게 풀어나갔다면 이번에는 그 부분을 그레이브즈가 맡아줄 수 있을지 예.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캡스 선수와 나이트 선수의 대결이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계속 정글에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어요. 예, 역시 작년부터 요새 메타는 정글이 가장 중요한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경기 들어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레드팀이 자이언츠, 왼쪽에 블루팀이 푸나틱입니다. 자, 어메이징 선수의 렉사이, 그리고 메멘토 선수의 그레이브즈. 일단 시작하는 위치는 좀 역버프 쪽을 좀 보고 있어요. 네. 요즘 또 이제 히포 선수, 히포 해설이 예. 그 라이브는 7.2 버전 패치가 됐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죠. 거기서 그레이브즈가 엄청 좋다고 아, 얘기를 예.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관 공식이 패치가 되다 보니까 예. 예. 방관의 초반 효율이 좋아졌는데 제가 좋다고 좀 얘기를 했던 건 라인 그레이브즈를 얘기하는 거고 아, 예, 정글이 아니라 라인. 예. 이게 룸 부분에서도 물리 관통력을 많이 세팅하고 가면 정글링 부분이 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정글 말고 라인 부분에서 확실히 강점이 있다. 예. 예,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적 정글 쪽으로 살짝 봤는데 예. 자, 이것도 신드라가 또 봐줬죠? 예. 아, 신드라의 방해 덕분에 예. 예. 시간을 많이 낭비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조금 기분 좋게 스타트했다 볼 수 있을까요? 정글 속도 면에서 그레이브즈가 살짝 뒤처지죠. 물론 그레이브즈 특성상 예. 평타가 정글 몹들을 계속 밀어내다 보니까 피관리는 되고요. 또 뭐 1경 첫 번째 게임이랑 똑같은 미드 네. 구도네요. 코르키와 신드라. 캡스 선수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압도를 했었죠. 초반 주도권만큼은. 네. 네. 물론 의미 있는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한타 구도에서는 조금 힘을 덜 냈었죠, 캡스가. 예. 오. 아인 딜교 자이언츠가 살짝 앞서고요. 네. 자, 라인을 계속 밀어주고 있는 쪽은 자이언츠. 뭐 아까도 어쨌든 라인을 미는 쪽은 자이언츠였습니다. 네, 그랬죠. 하지만 정글 주도권 때문에 그 라인 주도권이 직접적인 이득으로 연결되지 않은 점은 탑 미드 모두가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레이브즈 정글 성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포커싱 계속 그레이브즈 쪽에 좀 맞춰지고 네. 있는 것 같고요. 자, 탑라인은 조용한 탱커끼리의 싸움이고 네, 그레이브즈가 요새 자주 등장하지 못하게 된 배경을 따지자면 네. 네, 초반 정글링이 특히 적군하에 들어갔고 네. 근데 미니언들이 굉장히 많이 때려서 네, 미니언들이 많이 있어서 이어서 딜교를 하지 못했고요. 네. 네, 마저 하던 말을 이어서 하면 그 제가 급부 정글을 몇 번 해봤어요. 네. 네. 왜 요새 안 나오지 하고 해봤는데 작골 잡는 게 너무 느립니다. 아, 네. 작골이 작골이 평타 부분에 있어서 댐감 패시브가 생겼는데 그레이브즈의 정글링 원천이 강력한 평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작골 잡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트리가 방전사의 신발을 굉장히 일찍 올려주는 그런 템트리를 보여줬었는데 네. 딜교환 많이 손해봤고요. 네. 네, 최근에 엄청 많이 빠졌죠. 예전과 비슷한 템트리로 예전 템트리의 장점이라고 하면 기동성과 정글링을 모두 챙겨가는 그런 템트리였거든요. 예. 라인 개입도 제법 편해지고. 근데 그런 유연한 템트리를 타게 되면은 지금은 정글링 속도가 보장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좀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템트리가 강제당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최근에 좀 덜 나오는 부분이 있다. 예, 레벨링 예. 속도 자체도 굉장히 느려지고. 네. 자, 바텀에서 아까 전에 딜 교환을 바탕으로 좀 더 압박을 하고 있는 쪽은 푸나틱입니다. 자, 그레이브스는 정글링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예. 자,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자이언츠예요. 자, 일단은 정글 갱킹의 주도권이라면 렉사이가 좀 더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죠. 물론 주도권 자체는 서로 밀리지 않습니다만
스킬 구성상 예. 예, 라인에 개입하기가 어렵죠. 그레이브즈는. 자, 근데 그레이브즈가 지금 뒤로 돌아서 마트 한번 노려보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라인이 너무 당겨져 있어서 충분히 해볼 만하죠. 네, 아무리 와딩도 예. 삼거리 쪽이 이쪽이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예, 체크도 잘 안 됐어요. 네. 예. 자, 들어갑니다. 자, 딜 그대로 아, 넣어주고 탈진. 탈진. 아, 플래시 예측해서 화약 경류를 먼저 썼는데 네. 빗나갔고요. 아, 갱킹. 아, 공중 점멸로 아, 예. 빠지고. 오, 위험했어요. 오, 포나틱 보조의 반격이 제대로 들어갔죠? 네. 그리고 메멘토 선수의 화약 경류가 살짝 아쉽게 됐습니다. 예. 이번에는 나이트 선수가 초반 주도권을 가지고 있네요. 네. 방금 딜교환 이득 봤고요. 예. 일단 그레이브즈가 찔러봤습니다만 네. 뭐 큰 이득으로 여지진 않았고 그리고 특히 CC가 아닌 데미지만으로 갱킹을 하다 보니까 예, 탈진이 네. 좀 치명적으로 들어갔고 저렇게 상대가 들어와주는 상태에서 말자의 데미지 포텐을 생각하면 굉장히 강력하죠. 네. 자 일단 미드에서 미니언 막타는 캡스 선수가 약간 더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바텀 쪽 CS는 라인을 밀고 있는 쪽은 푸나틱이었습니다만 자연체가 조금 더 앞서고 있었네요. 자 적 정글 쪽 와딩까지 하면서 좀 안정적인 좀 시야 확보까지 보고 있는 소아즈 선수. 네. 각이 워낙 깔끔해서 그레이브즈가 라인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왔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렉사이가 조금 더 CS를 앞서고 있네요. 분명히 그레이브즈는 성장 치중 정글인데도 불구하고요. 자, 요걸 먹는 게 이제 힘들다는 게 네, 좀 단점이었습니다. 네, 좀 눈에 띄게 자꾸리 피가 안 닿는 느낌이죠? 네. 자, 이제 렉사이는 옆쪽 살짝 돌아서 미드 쪽을 살짝 바라보고 있고요. 자, 그레이브즈의 위치는 완벽히 파악되고 있죠. 자, 소아즈 신경 쓸 겁니다. 네. 자, 나이트까지 살짝 올라가나요? 지금 시야에는 계속 보였어요. 탑쪽 무빙은 모두 하는데 네? 미드 정글 양 둘 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어메이징 선수 상대 정글로 비치고 완벽히 파악되다 보니까 네. 또 카정으로 좀 성장에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하나하나가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예,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정글 주도권이 언젠가 확 무너집니다. 네. 이기고 지는 걸로. 더군다나 성장이 중요한 그레이브즈이기 때문에 예. 더욱더 좀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성장 아니면 그 외의 요소에서 변수를 만들기 힘든 캐릭터거든요. 예. 자, 지금 당장은 피나틱이 조금 더 그림을 잘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질지. 자, 일단 바루스는 이번에 또 여는 바루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자 미드라인 쭉쭉 밀어넣고 있죠? 적군화에? 예, 이번에도 상대가 말자, 신드라 등등 뭐 끊어먹는 플레이에 좋은 조합이다 보니까 거리 조절에 초점을 둔 템트리인 것 같고요. 자 이거 한 번 더 바텀 노려보나요? 예. 저 살짝 바라보다가 네 옆쪽으로 빠지는 듯한 무빙. 자 더 뒤쪽을 노려보는 건가요? 예. 넘어가나요? 자 한 번 더 노려보겠다. 예. 바텀 라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예. 할지 결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각이 아닌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가지 않는 쪽으로. 예. 시야에 네. 바위계를 사냥하면서 보였고요. 네. 그러면 와드까지 지워주겠죠. 자 미드에서 계속해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빈 상황일 때 제가 뭐 여담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패치된 방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아졌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예. 옛날에 물리관통력으로 명칭이 변경되던 시절, 단순히 방어구 관통력이 명칭일 때는 단순히 이 스탯이 어떻게 활용되냐 생각할 필요 없이 그 수치만큼 그대로 방어력을 깎는 그런 스탯이었는데 네. 물리관통력으로 패치 이후에는 물리관통력의 40%만큼 고정방관을 가지고 어? 오? 자 황태성이 그대로 들어갔고 아 당면 대의지로 쉔으로 보는데 아 버티지 못했어요. 쉔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잡았고 네. 물론 소아즈 선수가 텔레포트를 낭비한 건 살짝 아쉽습니다만 충분히 유효타였고요. 네. 네. 그리고 퍼스트 블러드 가져가주는 푸나틱입니다. 이러면 포탑 버블까지 그대로 유지죠. 예. 근데 일단 라인은 거의 지워지긴 했는데 어? 전면 뒤틀린 전진? 오? 살상견이까지? 자 커튼콜까지 열었습니다. 아 히큐 선수 일단 타워 안쪽을 파고들었어요. 이렇게 네 텔레포트로 지금 오고 있고요 쉔. 예 이렇게 시간 끌리면
포탑업을도 못 챙기고 오히려 반격 맞는 분위기인데요. 네, 이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솔방울탄으로 빠져나갑니다. 아, 플렉시 선수가 플래시로 먼저 가서 터트려 놓으려고 했는데 네. 예, 마오카이를 잘못 때렸어요. 아, 자이언츠 좀 아쉬운 기회를 놓치는데요. 네, 만약에 제대로 터트렸다면은 네. 더욱더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프나틱도 이 부분에서 살짝 실수를 한 게 브라즈 네. 선수가 상대를 가까이 오면 끊어먹자 하면 4명이 모두 일제 그쪽을 보거나 아니면 시도하지 말고 무난하게 타워를 깨자 한쪽을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서도 콜이 갈렸죠. 자, 마텀 다시 한번 보시죠. 예. 여기서 순간적으로 들어가면서 깔끔하게 묶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살짝 과투자된 느낌이 있긴 했지만 프나틱이 깔끔하게 이득을 챙겼고 예. 여기서 프나틱이 한쪽을 정해야 됐거든요. 바루스가 서성이면 끊자 아니면 타워를 그냥 밀자 골라야 됐는데 예. 소아즈 선수가 여기서 돌발 행동을 하다 보니까 호응이 느려요 살짝. 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예. 자, 히큐 선수는 살았고 예. 어메이징 선수는 옆쪽으로 빠지고 아 플렉시 선수가 전멸로 터뜨리려 했는데 예, 이게 좀 예. 꼬였어요. 예. 예. 마오카이를 건드려버렸어요. 네.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클릭이 잘 안 되죠. 예. 예. 자, 이제 글로벌 골드는 1200골드 정도 푸나틱이 앞서고 있습니다. 아, 정말 걸어주는 살짝 딜교환. 탱커끼리 비비는데 피도 안 다네요, 저. 네. 약간 기스만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라인 푸시 면에 있어서는 마오카이가 살짝 앞서고요. 자, 렉사이 대기. 자, 룰루. 예. 어우, 여기가 어디요? 아. 예. 와, 어메이징 선수 플레이 굉장히 좋은데요? 분명히 룰루가 말자 상대로 라인에서 살짝 이득을 네요? 보는 그런 건 있지만. 예. 이렇게 말자가 자 부패사에 맞췄습니다. 아, 화끈하게 앞전멸까지. 와 역시 화력은 그레이브즈. 네. 네. 오, 말 그대로 진짜 폭탄의 화력이 제대로 터졌었네요. 자, 찔러주고 한번 노려볼래요? 탈진 타이밍 좋았고요. 타이밍 좋았고. 예, 다음 스킬콜 기다려야 돼요. 예. 네. 이러면 오히려 빠져야죠. 예, 주문 포식자 빠졌고요 지금. 마오카이. 오? 마오카이. 자, 나도 있다. 예. 아, 단순히 미드 커버를 탑의 여유를 빌려서 와줬고요. 네. 자, 일단 그레이브즈는 기분 좋게 바위게 먹다가 뒤쪽으로 빠집니다. 아까 마저 하던 말을 이어서 하면 예. 룰루가 네. 물론 라인전 딜교에서 말자를 이기는 건 맞지만 근데 이쪽은 3명이었거든요. 단신까지 네. 걸렸고 이쪽도 코르키 들어왔습니다. 나이트 왔고 급성장. 예. 받아치는 궁극기 투자해서 킬은 안 나오지 않았고요. 네. 일단 한 타이밍 넘겼어요. 네. 와, 그 살짝 보이는 빈틈을 서로 엄청 쑤셔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조합 구성이 딜러 위주로 되면 저렇게 네. 끊어먹는 이거 끊었죠? 예. 아, 어이구야. 지금 주문풀자도 없거든요. 네. 오, 위험했습니다. 예. 이러면은 라인도 손해를 보는 거고 포탑 체력도 손해를 보고요. 히트 선수 아예 공략까지 가겠다. 자, 네. 그레이브즈와 함께 커버를 들어왔습니다. 예, 깨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아, 또 카정 어메이징 선수는 레드핀 해주고요. 네. 지속적인 카정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물리관통력 좀 이어보자면요. 아, 물리관통력 얘기 말고 예. 네. 그 룰루가 라인전 딜관에서 말자를 살짝 유리한 건 맞습니다만 네. 룰루가 탱커형 서포터는 아니잖아요. 네. 좀 지원 보조형 그나마 비슷하다고 하면 카르마 같은 서포터인데 네. 저렇게 황천의 소나기에 굉장히 취약하죠. 자, 일단 상대 레드도 먹고 내 레드도 먹고 일단은 뭐 굉장히 맛있게 정글을 섭취하고 있는 어메이징 선수의 렉사입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면 정글러 간의 성장 격차가 좀 벌어져 있죠. 레벨 차이도 1 나고 있고요. 글로벌 골드는 한 2600골드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보쿄랑 나이트 선수의 포지션 위치를 바꾼 것 같죠? 오, 그런데 라인 스왑이 좀 됐네요. 스나틱도 마찬가지고요. 신드라가 사이드 푸시. 자, 이제 드래곤을 먹고 있는 건 확인했습니다. 최내 단결된 의지가 없으면 딜러들이 드래곤을 치는 포지션을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네. 네. 자, 어쩔 수 없어서 이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고 시야 주도권은 다시 스나틱이 가져갑니다. 네. 지금 미드 압박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드래곤을 치는 사이에 오는 경로를 막았어요, 어메이징 선수가.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쪽이 아 이건 드래곤을 치는 행동은 살짝 의아하네요. 자 탑라인 쪽 포탑 체력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예, 미니언을 계속 우겨넣다 보니까 타워가 체력 빠지는 건 자연스럽게 예 되는 거고. 탑미드 바텀 전체적인 구도에서 예.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푸나틱이에요. 마무리까지 하러 갑니다. 자 인원 분배 되고 있고 예. 자 그 사이 자이언츠는 미드를 좀 밀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드 커버로 다시 딜러들을 투자하고요. 자 탑은 막을 수 없다. 여러분 네. 드래곤 먹는 쪽으로 왔죠? 네, 상대 인원 분배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드래곤을 다시 쳐봐요. 예. 자 이제 탑 쪽 쉔. 황제 소양이 들어갔죠? 아 근데 이거 탱커 끊을 수 있나요? 네. 예. 탈진까지 소모가 됐네요. 자 일단 그 사이에 드래곤 가져가는 자이언츠. 탈진이 좀 아까워 보입니다. 예, 그것도 있고. 솔직히 데미지 측면에서 쉔이 플래시만 있다면 애초에 좀 잡아내는 게 힘들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일단 그 사이 나이트 선수 바텀에서 일단 타워 앞쪽까지 쭉쭉 밀어내고 있고 예. 데미지 선수가 함께 한다면은 뭐 부시기 직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텔레포트로 와요. 마오카이. 마오카이 자 소아즈 선수 아 지금 타이밍에 마오카이한테 뒤넣기 힘들거든요 좀. 네 또 성장세가 좀 적다 보니까 그레이브즈가 예. 자, 아, 쉔까지 오지까지 하라고 이거 3대 3이에요. 네. 예, 근데 단일 데미지 생각하면 딜러드한테 치명적이죠. 그렇죠. 전멸과 함께 에어번 넣어줬고요. 아, 도발엔 들어갑니다. 아, 근데 캡스도 캡스. 오, 위쪽도 예, 캡스도 죽었어요. 자, 그리고 예. 이거 룰루까지 와서 아, 백업이 자이언츠가 훨씬 빨라요. 까지 예. 와서 그렇죠. 그러면은 소아즈까지 마무리가 되는 건 확실하고요. 지금 페나틱은 미드 푸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 미드 타워를 깰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자, 이제 텔레포트로 예. 위쪽으로 올라가서 라인을 좀 막아주는 쉔. 네. 어쨌든 합류가 확실히 자연치가 빠르게 오면서 예. 결과론적으로는 2대1 교환이 됐어요. 예. 챔프 구성이 이 타이밍에서 푸나티 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생각을 했는데 네. 기아가 아 기아란다 죄송합니다. 네 위쪽으로 이거 아 위에 영어대로 읽었네요. 네 예. 자이언츠가 아니요 틀린 말은 아니죠 기아죠. 네 자이언츠가 포커싱을 제대로 한 명 잡으면서 예. 예. 어느 정도 반격을 했고요. 자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때까지만 해도 와 소아즈 잘 커버 왔다 요런 느낌이었거든요. 예. 예. 자 쉔까지 함께 오고요. 혹시 호랑이 좋아하시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런 팀이 있는 건 아는데 예. 예. 예 제가 딱히 다른 스포츠에 관심 있는 건 아니고 아 뭐 야구에 관심 있는 건 아니고 예. 예.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영어 스펠링대로 읽었습니다. 아, 네. 오른쪽 위에 있던 걸. 예. 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 합류가 빠른 게 좋았다. 예, 그렇죠. 예. 그 전에 집중도에 있어서도 자이언츠가 밀리지 않았어요. 예. 지금 머릿속으로 기아 자꾸 생각이 나나요? 예, 기아 생각이 자꾸 계속 나가지고. 그럼 이 기회에 그냥 응원하시죠 그 동네. 아니 그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 예. 예. 아 기아 타이거즈. 뭐 기아 자이언츠 아니고요. 예. 예. 자 일단 킬스코어는 3대3 자 계속해서 앞서는 구도는 그려주고 있는 푸나틱입니다. 자 맵을 계속 넓게 쓰고 있어요. 자 요런 단계에서 자이언츠가 조금 이 승기를 좀 뺏어오려고 한다면 네. 어떤 플레이를 좀 가져가주는 게 좋을까요? 아 그래도 계속 네. 3딜러의 위력은 어느 정도 진영을 유지하면서 압도적인 화력에서 뿜어나오는 거라 네. 최대한 인원 분배를 깔끔하게 하면서 최소한의 시야는 유지해야 합니다. 사이드에서 계속해서 좀 네. 시야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네.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솔직히 조합상 누군가를 커트를 시도하는 건 힘들고요. 네. 네. 유일하게 커트를 시도할 수 있는 공격과 궁극기가 바루스의 부패의 사슬인데 바루스가 커트를 시도할 만한 포지션에 나갈 수 있는 챔프도 아니고 더군다나 템트리도 포킹 극대화 템트리 그래서 스스로 역전의 여지를 만들기는 힘든 조합이에요 자이언츠가. 예. 자 일단 미드 압박 들어가죠. 예. 그레이브즈. 예. 파고듭니다. 빗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파고들어요. 예. 앞쪽으로 과감하게 들어갔고 예. 도발 넣었고 야 말자 빗나갔는데. 예. 그레이브즈. 와. 와. 기아 잘해요. 아, 예. 예. 자 이거 미드 쪽 압박하려고 살짝 들어왔는데. 예. 바루스의 사수로 민나갔습니다만 그레이브즈와 단결된 의지까지 연계가 되게 좋았거든요. 예, 그리고 푸나틱이 인원 분배 면에서 살짝 미스가 있었죠. 예. 예. 상대는 5명 다 체크가 안 되는 상황인데 예, 3명이서 미드를 따로 푸시하는 건 살짝 도박수였다.
네. 네. 그리고 그 빈틈을 또 미리 준비하고 있던 자이언츠가 예. 잘 찌르고 들어갔습니다. 예. 예. 뭐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기회가 들어왔을 때 그걸 잡으려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카정 들어가고요. 이건 강타 때문에 뺏기겠죠. 예. 그리고 잠깐 정비 타이밍을 말씀 빌려서 예. 아까 마저 하던 말을 관통... 네. 아 말씀하시죠. 네, 관통력 예. 예. 관통력에 대해서 마저 하던 말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요거 보고 말하죠. 네. 예, 한타고 다시 보겠습니다. 예. 사슬이 빗나갔거든요. 아, 사슬 맞았어요. 아, 맞았군요. 죄송합니다. 예, 예. 눈이 안 좋아갖고. 메멘토 선수의 집만 노리는 저 집착과 가까운 플레이가 예. 확실하게 이득을 보여줬죠. 그렇죠. 예. 예. 자, 현재 글로벌 골드 상황은 4,000 골드 정도. 일단은 페나틱이 좀 앞서고 있는데 예. 또 분위기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 따라붙고 있어요. 물리관통력으로 패치가 된 이후에는 고정된 수치가 아닌 네. 그 수치의 40%만큼 고정관통력을 가지고 상대의 레벨당 0.2의 추가 관통력을 주는 그런 형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초반에 효율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한번 패치 이후로. 네. 그래서 라이엇도 그 점을 인지하고 7.2 패치, 그러니까 지금 본섭 라이브, 네, 라이브 서버 패치에서 네, 워익 리메이크 패치, 그 패치 때 고정 방관 수치를 40%에서 60%로 버프해줬거든요. 근데 좀 계산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전에 방어구 관통력 명칭이던 시절에 그렇게 좀 심플한 그대로 관통을 하는 수치랑 거의 초반에는 효율이 똑같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효율이 좋아지는 그런 형태로 패치가 됐어요. 네. 네. 확실히 그래서 엄청 좋아졌다. 네. 이전에 비해서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실제로 AD 룬을 전부 다 박은 거랑 물리관통력 룬을 전부 다 박은 거랑 네. 라인 그레이브즈를 할 때 거의 체감 차이가 없거든요. 예. 근데 가면 갈수록 중후반 딜은 더 세다. 오, 적군에 들어갔고 와 깔끔한 연계 플라테. 예, 굉장히 깔끔해졌죠. 예. 예. 와, 또 이런 틈은 놓치지 않아요 분하틱이 또. 자, 그러면 그대로 예. 드래곤도 지금 먹은 상황에서 미드 쭉쭉 밀고 들어가 주는 거거든요. 예. 자, 이거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역전을 노렸던 메멘토 선수의 포지션이죠, 방금. 네. 예, 자. 파고 듭니다. 와, 이거 캡스 잘렸어요. 이거는 캡스 선수를 좀 내버려두고 나머지 선수들이 빠진 느낌, 혹은 나머지 선수들은 빠지자는 소리를 했는데 캡스 선수가 미련을 가지고 네. 예, 팀원과의 사인이 안 맞았죠? 자,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바로 이제 역공 들어가주고 있거든요. 예, 푸나틱은 이런 실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집중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옆쪽에서 예, 과감하게 파고들어요. 예. 자, 포커싱 바로 되고 있죠? 커튼콜 들어왔고요. 자, 나이트 아, 잘 피했고 예. 아무래도 그레이브즈가 인파이터형 원딜이다 보니까 예. 예, 확실히 탈진에 좀 카운터되는 그림을 많이 맞고 있는데 치명적인 그림에서 그렇게 카운터를 맞아서 오히려 본인이 끊기는 것보다는 이런 기회에 탈진을 빼놓는 게 확실히 좋죠. 네. 자, 자 캡스 돌아왔습니다. 자, 리틀 페이커 힘 내줘야 돼요. 자, 바텀에서는 탱커들 간에 좀 1대1 데이트가 벌어지고 있고요. 자, 일단 쉔 텔레포트 그리고 마우카이 텔레포트 모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쉔의 템트리 선택해서 마오카이 FC력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엿보이고요. 예, 또 티아멧이 나왔네요. 자, 탑라인 먹어주고 일단 바로 납쪽 시야를 먼저 가져가주고 있는 쪽은 푸나틱. 자, 이럴 때 틈을 보이면 양팀 모두 매섭게 물어뜯거든요. 자, 일단 먼저 시야 주도권을 좀 가져가는 쪽은 푸나틱인데 예, 확실히 딜그래프 면에서 3원딜의 화력이 엿보이는 딜그래프인데 네. 그만큼 푸나틱은 앞라인이 단단하거든요. 탱킹 역할의 챔피언이 두 명이나 되다 보니까 약간 창과 방패의 대결? 예, 그렇죠. 네, 요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우 시원하게 한번 들어왔는데 요것도 살짝 보고 있다가 예, 그냥 단순히 패시브 지속 시간이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서 예. 안 쓰는 건 아까우니까 써본 거고요. 자, 아직은 말자가 전멸이 쿨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황진의 소나기 그림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네. 자, 소아즈 옆에서 보고 있죠. 기회만 보이면 언제든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6킬 대 4킬 킬 스코어 상으로는 자이언츠가 조금 더 앞서고 있고요. 네.
아, 왜 기아라 그랬어요? 자꾸 저도 기아라 읽으려고 그러잖아요. 아, 자꾸. 네. 아까는 그러지 않았는데, 자이언츠의 팀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한 번씩 머릿속에서 필터를 거쳐야 돼서 네. 지연 시간이 생기고 있어요. 자, 일단은, 네. 대치구도 가려지고 있고요. 네. 아, 진짜로 제가 의도해서 말한 건 아니고. 아니에요, 좋았어요. 예, 네, 헛나온 겁니다, 네. 진짜. 이거 잘 때도 생각날 것 같다는 시청자분이 계신데. 아직까지는 푸나틱이 계속 공성을 노리는 입장, 기아는 계속 맞받아치는 입장인데, 어? 그렇죠, 기아죠. 예. 자, 일단은 뭐, 네, 블루버프 챙겼고요. 예. 네, 기아가 챙겼죠. 예. 어, 커튼콜? 자, 이큐 선수. 아, 당연... 자. 근데 왕트를 사들이 지금 아 이거 사인이 안 맞았어 사인이 네. 안 맞았어요 예 전멸을 활용해서 히큐 선수가 빠질 거였으면 단결된 의지를 허스틀린 선수에게 지원해줬어야 네, 됐는데 맞습니다. 예 자 라인이 좀 무너졌어요 예 히큐 선수 살아남을 수 있나요 렉사이가 혼자 파고들었는데 자 나이트 시간 딱 살아남았고 예 어쨌거나 살아남았고요 예 히큐 살아있고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어 어메이징 잡아냈고 예. 미리 깔아둔 하향 능률에 들어가 버렸죠 네 그리고 아슬아슬한 체력을 어쨌든 지금 자이언츠 네. 팀에서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정교환이 됐네요. 네. 우리 그냥 기아로 부를까요? 아니. 입에 착착 달라붙는데. 기아 자이언츠 밀어보죠 우리 한번. 아 괜찮을지 잘 모르겠네요 네. 저는. 지금 최신장 반응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번 판 한번 우리 기아로 밀어봅시다. 예. 네. 하지 말래요. 하지 예. 말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흔들리네요. 어. 방금 포나틱이 굉장히 유리한 한타구도로 시작을 했는데 네. 네. 자이언츠 팀에서 좀 딜러들이 저런 상황에서 탱커를 때리기 굉장히 좋은 구도가 나왔고 포나틱이 이어서 이겼다는 생각에 좀 포커싱을 안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습니다 커튼콜 또 열었어요 예 계속 열어요 네 쿨타임 예. 될 때마다 쓰는 것 같거든요 예, 저렇게 딜러진이 노출이 됐을 때 이니시를 거는 건 굉장히 좋은 판단이에요 예 물론 걸리진 않았지만요 네. 자이언츠에서 EQ 선수가 사슬 한번 던져주면서 예. 또 한번 시간 벌었고요. 텔레포트? 텔레포트? 예. 맥사이가 잘 받아쳐줬고요. 플렉시 C 선수 너무 혼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자, 신드라가 선수. 살짝 멀긴 하거든요. 뒤틀전이 들어갔고요. 예. 자, 옆쪽. 살짝 또 예. 라인이 앞으로 빠진 기분? 저 포지션에 오래 머물리다가 황천의 소나기 꽂히고 혼자 끊길 수 있어요. 네. 예. 탱커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예, 적절할 때 빠져줘야죠. 자, 계속해서 미드에서의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커튼콜 쿨타임은 아직 좀 남았고요. 예, 이런 구도를 자이언츠가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치하면서 밀고 나가는 구도. 네. 예. 깨뜨는 화살과 미사일 폭격으로 계속 압박하거든요. 자 어느새 제시 예, 플렉시지 선수 상이 들어갔고요. 예 살짝 오버한 것 같은데요. 오 근데 도발은 걸고 일단 예. 견뎌냈어요. 아직은 살아 있어요. 아 예. 잘렸고. 아 그래도 타워는 밀어내는. 적고다에 잘 들어갔습니다. 타워도 못 밀었어. 아직까지 와요. 아 커튼린 잘리고 끝까지 쫓기는 그림인데요. 네 한타 구도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커튼콜 아, 열었죠. 바루스는 뚜벅이거든요.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 플렉시지 선수가 아 룰루의 변덕쟁이 이속 버프를 받다 보니까 너무. 취해가지고 네. 깊게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렇게 게임을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예, 냉정하게 해야죠 예. 이겨야 되는 건데 아 근데 그레이브스 보고 있어요 예, 물론 이속 빠르면 기분이 좋은 건 이해는 합니다만 자 바론 스틸 좀 잊을만하면 나오거든요 예. 자 소아즈가 와서 일단 막아주고 있습니다 마오카이가 견제해요 네. 예, 그냥 마오카이를 때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오 근데 어이구야 살상연이 지원으로 오히려 끊어냈고요 네. 자 이거 플렉시시 선수의 무리 이후에 이득을 굉장히 많이 가져간 푸나틱입니다 예 항상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쪽이 손해를 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요쪽에 쉔이었습니다 예 너무 깊게 들어가죠 이속버프 받아서 예. 신났다고 그대로 가다가 뭐 시시기 예. 연계에 뭐 궁 맞고 심지어 단일딜에 뛰어난 신드라 말자 다 있거든요 네 결국 타워도 못 밀고 그대로 쭉쭉 소아즈 선수가 파고들면서 네. 이건 플래시시 선수의 치명적인 미스플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것이 결국 이어져서 네. 바론까지
예, 내어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자, 일단 계속해서 스노우볼을 굴려가고 있는 푸나틱이에요. 드래곤까지 먹는 거 막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아론 버프까지 확실히 챙겨서 자이언츠의 조합으로는 역전이 힘들어 보이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타로 승부 봐야죠. 네, 아직 모릅니다. 네.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미 조합의 균형은 무너졌다고 봐야 할 것 같고 부패의 사슬과 단결된 의지를 활용해서 최대한 비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포킹도 한두 번 맞추면 좋고요. 예. 자, 일단은 포탄 밀리는 것까지는 확정이고요. 네. 여기 이제 억제기까지 좀 안 나오게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든 역공의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자, 미드 여기도 체력 얼마 안 남았죠? 네, 순식간에 마무리되고요. 마치 도미노처럼 쭉쭉쭉 포탑이 깨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코르키의 아이템 빌드 특성상 관통력 아이템을 사기 굉장히 애매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렇게 상대가 투탱커 체제인데 제대로 된 2-3코어까지 탱템이 확보됐다 이러면 굉장히 탱커를 딜하기 힘든 예, 그런 조합입니다. 바루스 또한 포킹을 치중하는 템트리로 갔고 확실히 그러다 보니 적들을 녹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군요. 예, 그래서 지금은 포킹을 할 게 아니라 제 생각에 사이드에서 그레이브즈가 단결된 의지와 함께 진입하면서 상대 딜러들을 먼저 때리고 시작하는 그런 구도로 한타가 시작되어야 그나마 반격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앞라인부터 지우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절대로 감당을 못합니다. 네. 자, 또 감당을 할 수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 주면 안 되죠. 네, 그리고 만약의 경우 그렇게 해서 한타를 이겼더라도 탱커 두 명한테 다 정리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오, 이게 또 마오카이와 또 렉사이다 보니까 네. 네,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쉐는 그래도 최대한 플리프시로 글로벌 골드 맞춰주고요. 네. 자, 바텀 외곽 포탑을 드디어 밀어냅니다. 자, 글로벌 골드는 9,000 골드가량 차이가 나고 있고요. 자, 네. 캡스 선수가 바텀 좀 막아주러 오고 있죠. 네, 그리고 타워를 어느 정도 민 골드로 재정비를 하고 그러고 싸우는 게 확실하게 이길 확률이 더 높죠. 네. 이게 다른 팀이 아닌 자이언츠다 보니까 네. 네. 뭐랄까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것 같다. 좀 더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주로 처음은 네. 거의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탱커가 있는 게임에는 항상 보이는 아이템이에요. 네. 약간 약방의 감초 같은 느낌으로 네.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레이비즈 칼날부리도 못 먹었어요. 네. 성장을 하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라인 말고 정글은 좀 허락받고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골드 여전히 9,000 골드가량 차이 나고 있고요. 그래도 푸나틱이 좀 무리해서 공성을 할 생각보다는 계속 천천히 라인이득과 카정을 통해 글로벌 골드를 확실하게 벌리고 본인들이 네. 무조건 뚫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고 공성을 나갈 생각인 것 같아요. 자, 괜히 무리했다가 네. 뭐 삐끗하게 되면은 또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도 그렇고 지금 챔프들 포지션을 보면 딱히 공성을 하겠다는 의지는 안 보이죠. 네. 어쨌든 만약에 시간이 주어지고 뭐 또 방어력을 뚫을 수 있는 관통력 템이 또 보유가 되게 된다면 자이언츠에게도 약간 기회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야 있겠는데 지금 글로벌 골드가 벌어지는 속도가 자이언츠가 따라잡기는커녕 계속 아마 푸나틱 네. 쪽으로 조금씩 벌어질 겁니다. 예, 정글 몬스터는 젠되는 대로 푸나틱이 모조리 다 먹을 거고 그리고 자이언츠는 계속 푸나틱의 챔피언들 위치가 보여야 그제서야 라인을 먹기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몇 분간 딱히 별 해프닝은 없을 것 같네요. 자, 확실히 그 부분이 있네요. 아까는 뭐 9,000 골드가량 됐는데 네. 만 골드까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자, 일단 코르키가 딜은 잘 넣고 있습니다만 네. 그것이 이제 한타의 승리로 좀 이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탱커들이 너무 탄탄해요. 자, 지금 드래곤 젠 타이밍 1분 30초, 바론 젠 타이밍 1분 31초입니다. 네. 이번 게임의 총 데미지 딜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룰루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네요. 그런데요. 굉장히 낮네요. 예. 아무래도
라인전 딜그에서 힘쓰는 모습은 별로 보여주지 못했고 예. 바텀 라인전 초반부터 계속 황천의 소나기 쿨타임마다 끊기는 모습이 꽤 자주 나왔었죠. 자 일단은 시야 관리 조금씩 해주면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스틀린 선수 개인의 잘못도 있겠지만 뭐 정글의 시야 장악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준 건 네. 스나틱 쪽의 어메이징 선수 뭐 메멘토 선수는 오히려 반대쪽 성향의 패턴을 보여줘서 오로지 허스틀린 선수만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은 거대 오브젝트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 이런 식의 대치 구도도 그리기 힘들어지거든요. 자이언츠도 앞으로 나가고 싶어질 겁니다. 그냥 대줄 수가 없는데 워낙 게임이 좀 길어지다 보니 예. 예, 35분이 지나고 있죠. 지금 상황 자체가 그다지 별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플렉시 예. 선수가 그렇게 탑에서 좀 많이 여유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웃고 있죠. 네. 근데 팀원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달갑진 않을 거예요. 네. 네, 아까 너가 한 짓이 있는데 네, 본인 때문에 네. 발언이 나왔거든요 지금. 결국 망골드 차이를 만든 거는 뭐 플렉시시 선수 아니겠습니까? 망골드까지는 아니어도 네. 뭐 한 5,000골드 정도. 아 5,000골드 정도? 네. 한 절반 정도로 네. 합의 보는 걸로. 5,000골드짜리 됐었죠? 저희 됐으니까. 네. 자 이제 오브젝트 나왔고요. 가능하다면 라인을 밀고 좀 먹으러 빠질 텐데. 아 푸나틱 함부로 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방심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바텀 라인 쪽의 라인도 자이언츠가 살짝 계속 손해를 보는 라인이군요. 라인이고요. 네. 예. 계속 자이언츠의 미니언들이 쌓여서 라인을 지우고 있죠. 저 라인들 전부 다 자이언츠가 못 먹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획득 골드에서 좀 따라가기 어려워지는 거고요. 예. 자 마오카인이 지금 간 보고 있죠. 여차하면 텔포트하면서 지금 합류하겠다는 건데 자 옆쪽에 또 와드 시야 관리해주고 있고요. 한 4에서 5분 정도는 계속해서 이런 대치 구도가 예.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바론이 나와서 푸나틱이 불러낼 수도 있거든요. 네 오라 이거죠? 예. 뭐, 너네 이거 주면 감당 되겠어? 바로 쳤어요. 오라 이겁니다. 예. 바로 쳤어요. 야, 딜량이 어마어마하죠? 예, 그리고 자이언츠는 장로 드래곤 교환 형태로 갑니다. 물론 드래곤 스택은 그렇게 쌓여있지 않아서 효율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네. 예, 심지어 자, 그리고 지금 이거 들어오죠? 예. 이거 싸우자 이거거든요? 잡는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네, 한참 걸려요. 아, 소아지 위치 너무 좋은데요? 아, 디틀린 전진과 복수의 소용들이 어느 정도 버틸 거는 같은데 이거 네, 살짝 이거를... 먼저 온 것 같죠, 얘? 네, 그리고 지금 아, 이거 탱커 둘이 시간 끌라고 보내고 밀고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미드 쪽 밀고 있어요, 지금 딜러들은. 네. 자 이거 억제기까지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쪽 텔레포트 씁니다. 예 무리하지 않아요. 빠지고요. 예, 제 생각에 푸나틱은 싸움을 봤어도 좀 괜찮았을 거는 같은데 네. 예, 소아즈 선수랑 팀원들이 그리는 그림에 살짝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대로 딜러들이 내려와서 예. 싸웠다면 좀 어땠을까 싶네요. 예. 뭐 어쨌든 적군들 빠지게 만들고 장로 드래곤까지 챙겨주고 있는 푸나틱입니다. 예, 그리고 소아즈 선수가 만약에 시간만 끌 생각이었다면 예.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대편 길로 빠져나가면서 네. 계속 묘목을 던져줬겠죠. 자, 그리고 바텀 쪽 미니언 빅웨이브가 네. 타워를 많이 때려주고 있고요. 네, 저런 거 타이밍 맞춰서 챙겨줘야 합니다. 네. 네. 아, 어려워요, 네. 자이언츠. 분명히 AP가 하나도 없는 마오카이인데 장로 드래곤을 먹으니까 미니언이 Q 한 방이 지워지네요. 네. 이게 장로 드래곤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도트댕까지 포함해서 네, 한 네. 번에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드 쪽 이제 바론이랑 장로 두 가지 버프를 모두 챙겼으니까 네. 네, 푸나틱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아, 파괴력이 어마무시하거든요. 네. 골드는 14,000골드 차이. 지금 세 라인 다 라인 관리를 하고 다섯 명이서 뭉치는 타이밍을 잡고 있는데 그 전에만 싸움 안 걸리면 푸나틱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싸움이 걸려도 웬만하게 걸리면 그냥 싸울 거예요. 딜러진이 먼저 끊기는 그림이 아니라면 정말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탱커는 탱커끼리 대체하고 있고 라인 먼저 놓고 바로 돌아요 푸나틱. 자 미드는 포탑도 없어요. 네. 포탑이 그냥 싸울 수도 없는 거고 네. 포킹은 어느 정도 괜찮게 들어가고 있는데 오 9번 네. 있을까지? 예 그냥 몰아내려고 쓰는 겁니다 저거. 네.
레클리스 선수 피 없지 오지 마 좀 예. 오지 말아줘 이렇게 부탁하는 거거든요. 예, 구원으로 어느 정도 회복해가지고 다시 푸시하고 있고요. 예. 비수각에 들어오면 이렇게 붙을 수가 없어요. 막 예. 붙을 수가 없어요. 이건 살짝 여담입니다만 다음 패치에 구원의 회복력이 너프가 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너무 강력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라이엇도. 예. 자 미드 밀고 이제 바텀 쪽으로 좀 칼날을 돌리고 있죠. 예. 커튼콜 열었습니다. 예. 이거 단순히 한타가 나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플렉시 선수 아 플렉시 녹았어요. 네 차이가 너무 나서 감당이 안 됩니다. 자 경기는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 탱커가 없는 딜러들이 때릴 수 있나요? 예. 야 뭐 열심히 때려주곤 있습니다만 네, 허구한 날 마오카이밖에 못 때리죠. 예. 예. 아 이렇게 그대로 마무리되고요. 네 한 번 속박거리 줬다가 그냥 터져버리는 게 딜러 운명이죠. 네 예, 경기는 마무리 단계까지 왔네요. 예. 자 코르키 셧다운 그대로 넥서스 파괴 GG. 아 프나틱 자이언츠를 상대로 첫 번째 경기에서는 좀 뭐랄까 약간 무기력한 느낌 예. 그런 모습 보여줬었는데 와 이 경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 양팀 정글러들이 초반 시야 주도권에 개입을 하는 쪽이 계속 먼저 이득을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냥 단순한 조금의 이득이 아닌 게임의 승리까지 이어지는 큰 이득이죠. 네. 자, 첫 번째 경기에서 또 이제 정글러의 차였다면 두 번째 경기에서도 예. 약간 정글러의 차이가 또 보였던 것 같아요. 물론 자이언츠는 그레이브즈와 쉔의 단결된 의지로 그레이브즈가 꽤 깊숙이 진입을 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그레이브즈보다는 저는 확실히 맥사이 같은 초반 주도권도 밀리지 않고 개입이 편한 정글러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확실히 또 렉사일 골랐다면은 뭐 다른 구도가 나왔을 수도 있겠죠. 예. 자, 우리 두 번째 매치업 자이언츠와 프나틱은 1-1 최종 3경기까지 가는 지금 접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마지막 경기죠. 세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EULCS와 함께하고 있습니다.